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유튜버 유진구씨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한동안 많이 바빴고, 또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못했거든요. 일단 그 점에서 미리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사왔거든요. 글렌티 바이오 4kcal 곤약 워터젤리 복숭아 맛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좋아하시나요? 맛있겠다. 이거 원래 가격이 천 얼마 정도 하던데 제가 포인트로 결제를 했거든요. CJ용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 포인트 1,400포인트 썼거든요. 이거 할인해가지고 딱1,400 정도 한답니다. 일단 이게 계셨고요. 일단 막 마셔볼게요. 왜 이러지? 어쨌든 뚜껑 열고 여러분 잘 보시죠. 색깔도 예쁘고요. 아우, 일단 젤리 마셔보니까 맛있고요. 부드럽고요. 탱글탱글하답니다. 촉감도 좋고. 특히 맛이 복숭아 맛이다 보니까 굉장히 달달하고요.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저도 어린이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요. 적당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곤약 워터젤리를 먹어보니까 이게 식감이 진짜 부드럽네요. 먹는 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를 잘안 했거든요. 일단 다 먹고 다 마셨고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구17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17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